안녕. 저희는 지금 데이트 하러 왔습니다. 네. 데이트 좀 하러 왔습니다. 들어가 볼까? 응. 여기 약간 카페 겸 꽃꽂이 할 수 있는 데인가? 근데 어디 찍었니? 근데 꽃꽂이는 처음인데 너무 기대돼. 어, 나도 처음이야. 꽃꽂이. 난 너랑 할 줄 알았어. 난 몰랐는데. 뭔가 쯔에랑 할 줄 알았어. 다현이랑 쯔에는 둘이 잘 돌아다니니까 뭐 할까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오늘 처음 왔으니까 그래도 살짝 배우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꽃꽂이는 처음이어가지고. 나도 처음이야. 기대돼. 난 사실 집에 새로운 것들이 필요해. 난 지금. 딱이야. 언니 온 게. 나 뭔가 항상 쯔이랑 처음 하는 것 같아. 베이킹도 너랑 처음 해봤지. 맞아, 맞아. 꽃꽂이 처음 해봤지. 도자기도 너랑 처음 해봤지. 네, 이런 거 하면 너 욕심을 내니까 내게 되고 잘하고 싶다. 진짜 꽃 너무 좋아. 막 사고 그래? 가끔? 꽃 선물 받으면 너무 좋지 않아? 기분이? 그러니까 꽃 선물을 하는 이유가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꽃 선물을 하는데 왜냐면 꽃은 금방 시들고 오래 유지가 안 되잖아. 근데 그 순간 때문에 꽃을 선물한다. 그래서 난 되게 꽃이 좋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나요? 네. Bless you. Thank you. 오늘은 이제 이런 병에 물병 꽂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뭔가 딱 꽂았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지 않고 이렇게 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위치로 움직이니까 이 입구를 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테이프로 해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꽃을 배우러 오신 목적이 있으세요? 데이트하러 왔어요. 아, 두 분이서? 평소에도 저랑 다현 언니 그 원데이 클래스 같은 데 많이 다니는데 꽃꽂이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꽃집에서 꽃은 많이 사봤는데 맞아. 그러니까 와서 제대로 꽃꽂이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첫 스텝 완성. 데이트니까 서로 선물해주는 거 할까? 좋아. 언니 그래. 그러면 좀 이렇게 작게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좀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좋아? 난 조금 적당히? 적당히? 너무 조금도 아니고 너무 많은 것도 아닌데 오케이. 정도. 너는? 나도 언니 느낌대로 적당히? 응. 이거 아깝다. 여기다 붙이면 뭔가 우리 둘 다 뭔가 할 때는 되게 조용해, 그치? 맞아, 우리는 좀 차분하게 항상 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뭔가 이렇게만 해도 뭔가 되게 예쁘다. 이제 여기 앞에 저희가 준비해드린 꽃 종류를 하나씩 골라서 꽂아주시면 되는데 살짝 넣었을 때 느낌을 보시면요. 만약에 이렇게 낮게 넣으셔도 되지만 높게 넣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골라서 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만약에 네가 꽃을 주면 어디다 줄 거야? 나는 거실. 거실? 어, TV 옆에. 뭐 할까? 막 그렇게 따갑진 않는다. 그냥 살짝 톡 해봐봐. 그치? 보자. 이렇게 딱 붙네? 사진 찍자. 귀여워. 아니,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안 떨어져?
재밌다. 뭔가 힐링돼. 그리고 되게 뭔가 많은 생각할 필요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아니 이거 뭔가 이 꽃향기를 맡으면서 하니까 뭔가 심신의 안정도 되는 것 같고. 여행은 가본 적 없다, 그지? 그냥 하루 만나서 이렇게 뭐 밥 먹고 버터랑 카야 산책시키고. 쭈이가 은근히 많이 먼저. 그러니까 되게 잘 찾아요, 쭈이가. 한 두세 개? 막 이렇게 보내주면. 아, 쭈이야, 난 여기 좋아. 그럼 그래. 그럼 쭈이가 예약도 해줘요. 작업 되게 잘해요, 쭈이. 아, 언니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가주는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어, 열심히 좋아. 찾아서. 어, 너무 예뻐. 쭈이야, 너는 약간 이런 뭔가 푸른 계열이 좋아? 아니면은 핑크핑크한 그런 게 좋아? 저런 색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진하게. 오케이. 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 나는 핑크. 핑크, 오케이. 나 오늘 의상 너무 마음에 들어. 잘 어울려. 고마워. 약간 커플 같은 느낌 있네. 근데 이런 거 하면 차분히. 맞아. 하고. 즉흥적으로 막. 영화 볼까? 뭐 먹으러 갈까? 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가는 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뭔가 그 MBTI는 J가 나오긴 했지만 뭔가 그래도 조금 퍼센티지가 P가 조금 늘어난 것 같기도 해. 이쪽 이런 멤버들이랑 같이 뭐 이쪽 일하면서. 근데 나는 친구랑 같이 뭐 어디 갈 때는 약간 작은 J가 되는 것 같아. 아, 귀여워. 소문자 J가 됐다. 아, 소문자 J. 귀여워. 잘한다. 예쁘다. 나하고 안 놀 때는 보통 쉬는 날. 네? 뭐해? 나 되게 혼자 잘 다니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집에 있거나 밖에 나 잘 안 나가니까. 최근에는 혼자 근처에 쇼핑몰 가가지고 바지 몇 개 샀어. 나는 뭔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한 방에 몰아서 사는 스타일이라. 쭈이는? 나는 요즘 운동 조금씩 하고 있어. 그거 뭐지? 크로스핏. 그거? 조금 하고. 되게 열심히 나가네. 몇 번 해? 일주일에? 일주일 한 번? 한 번 안 될 때도 있고. 가는 몇 시간에? 15분? 20분? 아니 근데 와봐봐. 진짜 쉽지 않아. 왜 이렇게 잘해? 어? 나 어떻게 좀 살려놓은 거.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꽃꽂이다. 어머 너무 예뻐. 나 너무 비는데? 나는 쭈이 연습생으로 딱 들어온 첫날 완전 기억해. 겨울이었어. 뭔가 계속 챙겨주고 싶었어. 그 연습생 처음 들어온 날, 미리 들어온 연습생들이 있으니까 뭔가 처음 들어온 날은 어색하잖아. 근데 내가 그 느낌을 아니까 뭔가 되게 챙겨주고 싶었어. 그래서 너 보자마자 계속 볼 때마다 와이 했던 것 같아. 너무 귀엽다. 근데 이 말 이거밖에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겠지? 맞아. 그게 너무 신기했다니까? 무슨 말 할지 알지? 그 크리스마스 때 월마평가였나? 하여튼 언니 그런 그 프리스타일 하는데
그거 이게 빨간색 컵 하고 완전 열정적이게 하다가 이제 끝나니까 연습실 다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되게 뭔가 멋있는 거야. 그 막 열정적이고 되게 장난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티티가 언니 진짜 귀여운데 진짜 인상 깊어. 고마워.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느낌? 탈세 약간 밝게 하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많이 하잖아 언니. 고마워. 부끄럽네. 쯔이야 뭐 매번 레전드지 뭐. 이번에 앨범 자켓 찍은 거 그거 촛불 들고 찍은 거. 아~ 그거 잘 나왔어. 너무 이쁘죠? 쯔이야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우와 예쁘다. 나도 예쁘게 만들어 볼게. 예뻐 예뻐. 난 이 꽃이 너무 좋아. 이 꽃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 그런 적 있다. 그 스케줄 끝나고 너랑 나랑 뭔가 이대로 자기가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쯔이랑 나랑 밤새 아침 8시까지 한번 밤새 보자. 어, 맞아. 해가지고 영화 본 적 있었어. 내 방에서 봤잖아. 잠 완전 참고. 아 어, 우리 귀엽다. 그때? 한 2, 3년 전에였으니까. 응. 나도 보라색 할까? 학생들 나오는 그런 청춘. 로코였던 것까지 기억나고 제목이 기억 안 나. 나 그거 최근에 다시 봤어. 최근에 두 번 다시 봤어. 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어? 오. 나도 많이 봤어. 나도 많이 봤어. 원래 그런 영화 좋아해. 원래 그런 영화 좋아해? 어...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냥 좋았던 것 같아. 그랬지. 쯔이 완성! 완성! 와! 오케이. 내 마음이야. 받아줄래? 여기 내 대답이야. 자. 예쁘다. 어, 예쁘다요. 아, 네 모양이 잘 잡았다. 언니 연습했지? 나 진짜 처음 해봐. 되게 잘해. 우리 다른 부분 뭐가 있을까? 그러게, 뭐가 있을까? 뭔가 항상 맞는 거를 생각하지 다른 부분을 딱히 특별히 생각하지. 먹는 게... 아, 먹는 거 맞아, 맞아. 좀 다른가? 뭐 그런 해외에서 있는 그 나라의 정말 전통 음식 그런 거 있잖아. 저전을 잘해. 나는 약간 완전 한식파고 매운 거 진짜 못 먹고. 근데 쯔이는 매운 거 잘 먹고 나는 매운 거 잘 못 먹고. 근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 먹는 것도 많이 시켜 먹지 않았어? 맞아, 같이 시켜 먹었어. 되게 데뷔 첫 때부터 빵도 같이 사고. 아, 맞아. 그 숙소 밑에 이런 것도 맞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블루베리 빵 진짜 맛있었는데. 맞네. 빵 좋아하는 거. 빵 엄청 좋아하고 나도 쯔이도 엄청 좋아.
스케줄 없을 때도 막 이런 클래스 같은 거 다니잖아. 이렇게 데이트 같이 나오는 거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원수가 좋아할 것 같아, 우리 데이트. 그러니까 뭔가 막 우리는 뭔가 막 엄청난 거대한 거를 한다기보다 되게 소소한 거를 많이 같이 공유하고. 다른 점은 그거지 않을까? 운동이. 아, 쭈이는 진짜 원래는 크로스핏 같은 거 진짜 하고 저는 진짜 막 원래는 저도 크로스핏을 안 해봤었는데 요즘 조금 시작해서 보고 싶으면 와. 알겠어, 알겠어. 근데 나도 사실 지금 갈 때마다 죽을 것 같거든. 신문은 안 돼? 장난 아니야. 아, 근데 그 유튜브 영상 보면 힘들 것 같긴 하더라. 그거 한 번 다니고 다리 뭔가 멍든 것처럼 진짜 일주일 동안 아파. 그지, 얼백이고 그렇게 빡세게 하는 진짜 하는데. 아파. 그래서 저번 우리 멜베른 갔을 때도 진짜 내가 엄청 아프고 있었거든. 뭔가 공항 막 걷는데 넘어질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로? 힘이 그 안 들어. 어, 그 정도. 재밌어. 또 뭔가 다 일을 이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 아, 뿌듯하고 하고 나면은. 맞아. 막상 하고 나면은 뿌듯한. 근데 그 가기까지가 힘든 게 운동인 것 같아. 언니는 내가 했던 말 중에 뭐 기억 인상 깊었던 게 있었나? 아, 그 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한 마리. 언니가 쯔이 때문에 힘이 많이 된다 라는 말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런 말 듣고. 기억나? 그 언니 집 그냥 같이 산책하고 있었을 때 그런 말 해주더라고. 뭔가 쯔이는 그냥 옆에 있는 그 존재가 되게 뭔가 든든한 것 같아. 그냥 뭔가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뭔가 안정이 되고 뭔가 쯔이랑은 뭔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편안한 게 있어. 쯔이는 몰라, 되게 소소한 게 되게 맞는 게 되게 많아. 이런 클래스도 서로 집중하면서 힐링하고 그냥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되게 편안해서 좋은 것 같아, 주희랑. 되게 부끄럽네, 이런 얘기하니까. 근데 나도 사실 언니가 뭔가 말 아니지만 약간 좀 조용히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나한테 또 다른 면에서 힘이 되더라고, 나한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부끄러워. 뭔가 칭찬받아서 부끄러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고마워. 받아들여? 너가 좋아. 그냥. 아, 부끄럽다.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언니가 좀 항상 뭔가 조용히 노력을 하고 약간 그런 점은 되게 배우고 싶은 것 같아, 나한테. 그리고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도 이게 잘 찾아가는 것 같아서 대단하고 칭찬해. 고마워. 사람이라는 게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뭔가 그런 이 업다운 기복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쯔이가 많이 티를 안 내려 뭔가 되게 성숙됐다고 해야 하나? 뭔가 항상 진짜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쯔이한테. 그리고 뭐 고충? 막내라서 고충? 좋은 점은
그냥 늙을 때까지 항상 막내인 거잖아. 영원한, 올해는 영원히 예쁨 받는 막내들. 그때부터 계속 급식당. 이름은 계속 급식당. 영원한 60살 때도 영원한 급식당이지 뭐. 우린 영원한 급식당. 그냥 진짜로 이렇게 잠깐 두 시간만 말고 하루 종일 대작이 된다면 진짜 놀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강아지. 강아지도 좋아하잖아. 되게 무서워했는데 맞아. 이렇게 아리 사랑하고 강아지하고 친해질 줄은 진짜 몰랐었는데. 맞아, 나도 몰랐어. 강아지 뭐 하루만 강아지 카페 알바하는 거 재밌겠다. 와. 언니 어땠어? 이렇게 처음 해보고 꽃꽂이 제대로 하는 거는 그리고 서로한테 선물해주니까 의미도 있고 그리고 쯔이랑 뭔가 많이 해서 그런가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 뭔가 힐링 시간이었어. 서로한테 선물해준 거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나도 편안하게 했어. 우리 앞으로도 우리 앞으로도 재밌게 놀자. 고마워. 이거 알아? 네, 저희 오늘 꽃꽂이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